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장진영과 함께 갑자기 릴스를 찍으러 왔어요. 챌린지를 하자고. 저 친구나 저나 스케줄이 없을 때는 철저한 집콕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는데 진영이의 리드로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 사당역에 있는 1997 댄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중간방이란 뜻이래요. 저기는 당연히 스몰이겠죠? 창고처럼 쓰나보다. 라지 맞네요. L 메인텐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영상을 찍을 때는 이 배경을 두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외국인부터 한국인들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1997 댄스 스튜디오라고 검색하면 유튜브 채널도 나옵니다. 저의 쇼트폼을 책임져주는 우리 길피디가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학원이죠. 저하고 지금 벌써 12년 된 형이죠. 2012년에 만났으니까 친한 형이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저의 댄스 스승으로 만났다가 아주 친한 형이 된 존재인데요. 춤에 관련된 뭔가 할 때마다 저한테 도움도 주고 촬영도 좀 잘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형인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재밌게 좀 찍어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댄스 챌린지 하는 걸 진짜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 좋아했거든요. 일단 저는 춤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노력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 됐나요? 제가 우등생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속성 과외하는 동안 저는 조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힙하다. 우와, 1997이라 써져 있어. 내가 했어. 헐, 형이 어떻게 이런 거래? 나 아니다. 즉석에서 바로 마음에 드는 A컷을 형이 고르게 해주고 있어요. 빨리 고를 수 있다니. 잠시만요. 방금 되게 아름다운 채널이 지나갔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의 세컨드 채널. 재밌네. 왠지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진영아, 너 감동이지? 넌 지금 최고의 PD를 만난 거야. 얼굴만 색깔이 바뀌었지. 어머.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는 내가 볼게. 응. 뻣뻣하게 가준다. 이렇게 몸 써줘야 돼, 지금. 나 머리 이러고 찍었어? 잠깐만. 뉴진스까지 끝냈습니다. 스팟을 찍고 뉴진스까지 찍은 저희는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뉴진스를 해놨어요. 나는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 그냥 댄스라고 생각했거든. 너무 어려우니까. 저같이 자신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나 옛날에 흑제로 보면은 별론데 영상으로 봤을 때 절쳐 보인다고. 처음 아니면 마지막? 나 마지막. Don't you know a sweet taste? Yeah, don't you know a sweet taste? Yeah, don't you know a sweet taste? Now that I'm without you, 나 더는 묻지 않아.